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. 오늘 또 소개할 매물은 경북 김천시 정산면 부황리카 하는 곳에 있는 주말 농장 부지, 농막 주택 부지, 또 때에 따라서는 가족 비석 낙골 묘지타 할 만한 땅 현장에 지금 왔습니다. 몇 년 전만 해도 농사를 감자 농사라든지 여러 그 밭작물을 재배했었는데 요즘은 그 산 짐승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농사를 포기를 했습니다.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. 요즘 멧돼지가 하도 많아가지고 농사 포기를 했습니다. 지금은 작년까지는 농사를 지었는데요. 원래는 묵밭으로 되어 있습니다. 또 자세히 보면 이거 나랑 농사도 짓는 것처럼 보이는데요. 실제 가보니까 자프입니다. 무상합니다. 자, 우선 들은 영상을 먼저 보고 제가 현장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. 들은 영상 갑니다. 자, 우리 땅 보면은 염속산 정상 16.46 킬로미터, 그 다음에 삼방산 정상 1.1
3-4km 되어 있습니다. 뭐 인근에 등산로가 잘 개척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뜻입니다. 자, 이쪽 고기로 넘어가면은 김천 시내로 가는 요 지뢰를 거쳐 가지고 김천 시내로 가는 방향이고,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정산 면소재지로 가는 방향이라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우리 땅은 요 2차선 도로에서 산으로 가는 등산로도 있고 정산으로 내려가는 길 사이에 이렇게 길이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. 도로가 약 2.5m 정도, 3m는 좀 안 될 것 같고 2.5m 정도의 도로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내려갑니다. 자, 이곳은 경부 김천시 정산면 부항리입니다. 부지 면적은 370평이고요.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. 금폐율 20에 용적률 80% 나오는 곳인데요. 모르겠습니다. 약 바닥 면적 건축허가 난다면은 약 한 70평 정도 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목은 답입니다. 여기가 좌향은 동남향입니다. 동남향. 2.5m 폭도로 약 60m 접해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2차선 도로도 접해 있지만은 2.5m 도로를 접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이 보면은 좌향이 좋습니다. 전망이 좋습니다. 앞에 뷰가 정말 좋습니다. 앞에 보이는 산은 가야산하고 형제봉이 지금 바라보인다고 보면 됩니다. 가야산 형제봉이 보입니다. 자, 매매 금액은 6,0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. 좀 다소 비싸다고 생각하는데요. 요런 접근성 좋은 땅이 없습니다. 최근에는 나온 매물 중에는 상고자가 들어가면 있어도 이렇게 2차선 접해 있고 접근성 좋은 땅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동네도 경치 좋은 데는 금액이 상당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6,000만 원이고. 자, 인근에 이제 등산로가 개척이 잘 되어 있다. 염속산, 뭐 이런 데 가는 등산로가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전기는 전신주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전기는 땡기려면 되고 지하수는 나중에 하나 파야 될 것 같고요. 저쪽에 지금 물소리가 들리는데 저쪽으로 지금 도랑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땅은 상단부에서 밑에 하단부로 쭉 내려왔습니다. 저 밑에 이제 강아지들이, 멧돼지 같은 거 이런 거 산짐승들 지키고 있습니다. 짖는 뒤. 자, 여기가 우리 땅 하단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보이시죠? 하단부입니다. 알았어. 자, 하단부 우리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땅은 완만합니다. 우리 땅은 완만합니다. 들어가볼까? 오, 비가 여기 있어. 마치였는데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하단부 쪽에 물이 좀 있는 것 같네요. 자, 다시 장화를 신고 와가지고 안으로 들어볼게요. 자, 땅으로 돌았는데요. 지금 그 밭 지금 가장자리로는 물이 좀 축축해요. 가장자리는 축축하고 여기 센터에 가장 여기 중간에 부분은 땅이 바닥바닥합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에 뷰가 좋으니까 가족 낙골 귀성 모지터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입니다. 그건 제 생각입니다. 판단은 소비자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쪽에는 지금 보면은 그 예전에 이제 강아지 한번 매놔놓고 이쪽에는 농사를 안 지었는 것 같아요. 전에는 농사 다 지었는데, 자, 여기는 땅이 바닥바닥해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물소리가 콸콸콸 나요. 어디서 나오는 물인지 몰라도 이 물을 이용해가지고 물량이, 야, 이거 물 나네. 저 산에서 내려오는 물 같아요. 저쪽에 산 있죠? 저 산. 저쪽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 같습니다. 상시 흐르는 물 같아요. 이 물은. 보이시죠? 물량이 상당합니다. 이 물 이용해가지고, 이건 나중에 오면 비닐이 같은 거 있는 거는 좀 청소 좀 해야 되겠다. 아유, 너무 그렇다. 이 물을 이용해서 예전에 그 농사를, 나라 농사를 지었는 것 같다. 여기 예전에 지목이 지금 밥이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 물을 이용해서 예전에 논농사를 지었는 것 같습니다. 자, 하단부로 내려가 볼게요. 땅은 완만하다. 이뻐요. 한번 보세요. 이렇게. 예쁘잖아요. 그죠? 완만하다니까. 완만해요.
알았어, 이놈아. 아이고, 산에 짐승들이 있어 나노니, 개를 안면 하면 농작물 수확을 못하니, 이해하셔야 돼요, 총에는. 요 밑에 논도 지금 요 파이프 라인을 요쪽으로 이제 연결해가지고, 그렇게 밑으로 물 되는 거 아니야. 자기들 보십시오, 요렇게. 이리 물이 철철철 내려가잖아요, 그죠? 이쪽으로 구구공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 내는데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. 나중에 오시면은 지하수 하나 타고, 그죠? 지하수 하나 타고, 그리고 이쪽으로 구구공사 되어 있기 때문에 파수도 배관을 이쪽으로, 파수도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오는 배관을 이쪽으로 계단공사를 하면 될 것 같네요. 그래서 괜찮다는 생각입니다. 그리고 땅이 축축한 땅이 아닙니다. 바닥바닥한 그런 마사지의 마사토질의 땅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뷰가 좋습니다. 뷰가. 자, 이렇게 해서 경부 정산면 김천을 또 빠져먹고, 그죠? 오늘 희한하다. 경북 김천시 정산면 부왕리에 있는 주말 농장 부지, 또 컨테이너 농막주택 부지, 또 나는 자연인이다, 니도 자연인이다, 뭐 농지원부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뭐 또,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또 집도 하나 지을 수 있는 멋진 땅이라고 봅니다. 사람이 살면 아무래도 산짐승들이 안 오겠죠, 그죠? 자, 요렇게 해서 현장 방송을 다 마쳤습니다. 자, 이 매물에 관심이 있거나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고요. 또 요런 계통의 물건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까지 부동산 물팀의 김사장이고요.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그냥 방송도 끝내기는 좀 섭섭한데요. 2차선 도로까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. 차량 진입도 가능하니까 뭐 접근성이 그래 나쁜 편은 아닙니다. 자, 그리고 또 2차선 접해 있더라도 차량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시끄럽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. 앞에 뷰가 좋다. 청정지역. 주위에 뭐 민가도 없고 남 간섭 받지도 않고 하니까 내 혼자 뭐 뭔 짓을 해도 누가 뭐라 하겠나, 그죠? 요 뒤에는 요 뽕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네. 뽕나무 이 옛날 우리 토론 뽕나무라 이게. 옛날에 그 우리도 촌에 살 때 우리 어머니가 그 누에 미기고 이랬습니다. 참 옛날 사람들 얼마나 고생했는지. 주위 할매 할배들 보면은 잘해주이소 신경질 내지 말고 얼마나 불쌍노 옛날 분들. 자,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게요. 자, 성주로 갑니다.